군산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전라북도 옥구군 비안도는 지난해 한 집 평균 소득이 910만 원을 넘어선 살기 좋은 어촌입니다. 비안도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지난 1985년 이곳 어촌계장으로 임명된 박연출 씨가 먼저 소득사업 개발에 눈을 돌려 섬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임양식장 개발에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선진 지역을 견학하고 배운 기임양식 기술로 144헥타르의 양식장에 3,600채를 시설했고 여기에서 5억 원의 소득을 올린 이후에 지금은 연간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원 감소 현상에 낙도 오천의 생활이 어려워지던 때에 한 지도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어민들의 노력으로 쭈꾸미잡이와 피조개 양식 등으로 어촌 소득을 더욱 늘려나왔습니다. 이 밖에 낙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발전시설까지 확대해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비안도 어촌계장인 박연출 씨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정한 올해 제20회 새어민상 종합상을 받았습니다.